국내에서는 매년 3만여 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발견율은 2020년 기준 4.02%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아동위기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아동 22만 7,789명 중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34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 대처와 예방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 상시적 아동위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복지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실제 학대 피해 아동 대다수는 시스템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시스템에 AI, 빅데이터 등 ICT를 적용해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동 맞춤형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플랫폼, 동시에 플랫폼 활용 역량이 높은 전문가를 투입해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존 비즈오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지능형 아동복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단절됐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해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흩어져 있던 대량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AI로 분석한 뒤 아동 위기 발굴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스마트 복지로 아동을 위한 국내 첫 디지털 기반 혁신 사회복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구축은 더존 비즈원이 맡았으며 두 기관은 2020년 비영리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단순 제휴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생태계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와 시스템, 사람 등 삼각 핵심축 간의 유연한 연계로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한 실시간 위기 증후 모니터링으로 아동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며 아동 위치와 지출 내역, 통신, 의학 정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증후 포착 시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청,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즉각 알리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동의 관심사와 근황, 성장 과정 등을 분석해 현재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복지사는 후원 매칭, 성장 데이터 지표 기반 복지 프로그램 마련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족한 담당자의 일손이 크게 줄어들어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